오, 그럴싸해요, 그죠? 안녕하세요. 간간입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인데요. 제 i40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좀 이제 노화돼가지고 핸들 커버가 스킨이 다 해졌어요. 아, 좀 보기가 좀 그래. 가죽이 아무래도 이제 손이 자주 닿는 부분들은 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죽 스킨을 아마 오늘 갈아주려고 합니다. 핸들을 통째로 바꾸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10몇만 원, 20얼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해외 직구에서 이 스킨만 샀어요. 가죽만 사서 가죽만 갈아 끼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갈아 끼우는지 저랑 한번 보시기요. 준비물은 이제 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 스킨,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시든 국내에서 구입을 하시든, 저는 해외 직구로 한만 얼마 줬던 것 같아요, 이 스킨을. 그리고 이렇게 21mm 복살. 이거 없는 분들 많죠. 21mm 복살 없으면은 차에 보면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옛날에 스페어 타이어 뺄때휠 볼트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의 복살 있으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핸들 탈거하기 위해서는 에어백을 탈거해야 됩니다. 요거 필요해요. 젓가락, 조그마한 젓가락으로 에어백에 콕콕콕 넣어가지고 에어백을 다 탈거를 할 거예요. 자, 별거 없어요. 옆에서 한번 도와주세요. 옆에 타시죠. 붕. 자, 우선 에어백을 탈거해야 되겠죠? 별거 없어요. 보면은 이쪽에 보면 구멍 하나 있거든요.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이 구멍으로 제가 젓가락 한번 쑤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i40 같은 경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 세 군데에 에어백을 잡아주는 클립이 있어요. 이 클립만 탈거해 주면 됩니다. 우선 이쪽 한번 쑤셔 볼게요. 젓가락 넣으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은 에어백이 튀어나와요. 위로 닦아? 오! 튀어나왔다!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 여기까지, 아래까지. 오! 됐다!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각각 여기다가 젓가락 넣고 몇 군데 쑤셨더니 나왔습니다. 탈거해볼게요. 짠짠, 쩌라전. 와! 와! 에어백 탈착! 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잭을 빼야 되는데, 잭을 뺄때 여기 보시면은 클락션 선 먼저 뽑아줄게요. 검은 색깔 클락션 선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백에 보면 주황 색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 제가 빠져요. 뽑았습니다. 그래야지 에어백이, 이거 나중에 조립할 때도 이거 꼭 끼셔야 돼요. 뺀 다음에 노란 색깔. 그리고 여기, 오, 됐다. 탈거. 자, 에어백 뺐습니다. 이제는 핸들을 뽑아줄 건데요. 핸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우선은 여기 지금 클립 푸는 거 있죠? 요걸로 한번 풀어줄게요. 되게 세게 해야 돼요, 핸들 부러질 정도로. 너다 돌려버리자, 그냥. 전부 다, 들어갔다. 다시 핸들 좀 돌려줄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은 핸들을 톡톡톡 쳐주세요, 이쪽. 빠져요. 자, 헐렁거린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볼트 풀었고요. 핸들을 뽑아줍니다. 뽑아주는데, 가운데 잭을 한번 빼줄게요. 빼주고, 뽑으니까 되네. 오, 된다,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 쿨럭 스프링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 있는 뭐 이제 리모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자기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돌아가지 않게 살짝 고정을 해줄게요, 테이프로. 그래서 핸들을 뽑았습니다. 자, 저는 이 쿨럭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면은 나중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핸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집에 갈게요. 집에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져오면은 기본적인 이런 거 드라이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마실 음료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직구에서 산 스킨입니다, 요게. 이게 가죽 스킨이에요. 해당 차종에 맞게 친절하게도 프론트 부분 F라고 써 있고, B라고, 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맞춰보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게,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게 골무도 들어있어요. 골무 들어있고, 스티치 레드. 저는 제가 무슨 색깔 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 좀 오래돼가지고 보니까 레드 스티치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우선은 저 이렇게 뒤에 있는 이런 부품들을 탈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커버라든가 모든 부품들을 다 탈거를 할 예정이에요. 백판이네. 이거를 뜯으면은 안쪽에 이런 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잭도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데 잭을 빼고 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오, 이거 열선인가 보다. 탈거 하고 혹시라도 이 부품에 대한 구조를 모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 사진을 중간중간 찍어주시면 좋아요. 핸들도 여기 있는 이 리모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선 제거를 해볼게요. 오, 빠지네 그냥. 그냥 빠지면 이렇게 톡. 풀는 게 없었는데도 그냥 고정이 되어있나봐요.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저기 좀 지저분한데 한번 물티슈로 닦고 수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서가 이렇게 영어로 오고요. 뒤에는 이제 매듭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설명서에는 이제 6시 방향부터 먼저 하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존에 있는 가죽을 벗기지 말고 그 위에다가 톡방 씌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좀 더 엠보감이 있고 좀 더 도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립감도 좋아지고. 아, 원래 있는 라인하고는 살짝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오 당겨주면서 볼게요. 그리고 얘가 좀 더 좋은 점 뭐냐면은 이렇게 펀칭이 돼 있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겨볼게요.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오, 벌써 반은 성공. 씌웠어. 6시 방향에 실밥이 있어요. 스티치를 딱 중앙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맞네. 옳죠, 맞아. 떨어집니다. 오, 맞아, 맞아, 맞아. 되고 있어. 오, 뭔지 알 것 같아요. 동맥분들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한번 저도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 여기 설명서상으로는 틀어질 수 있으니까 각 포인트 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좀 고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부착을 했어요. 모양새가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설명서도 이렇게 바느질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정시간 이후로 바늘을 처음 꿰매본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에 나온 대로 설명대로 이렇게 뭐 매듭을 찍고 한땀한땀 한번 꿰매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다. 시작! 저 하자마자 이렇게 꿰맸어요. 여기다가 아이 뭐야 이게 뭐야. 에이 바보. 뭐야 이게. 잘할 것처럼 하더니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그렇게 쉽진 않아. 떠간 사람 누구야? 이게 약간 스티치사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면서 이게 딱 쪼매주는 그런 원리예요. 오! 오! 뭔가 좀 이제 맷바늘 꾸미니까 뭔가 그럴싸해 지고 있어요. 오! 오! 괜찮네. 오, 근데 이게 단점이 바늘이 잘 풀린다는 게 단점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잘 그지? 아무튼 이게 오 땡기니까 처음에 두세 코 정도만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뭐 하니까 계속 뭔가 좀 모양새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 여기 안쪽 여기 이렇게 네, 되고 있어요. 계속 마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쪽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했어요. 오, 이게 살짝 하다 보니까 요런 게 생기긴 하는데 이게 지금 살짝 스티치가 살짝 돌아가긴 해서 살짝 이렇게 약간 꽈배기처럼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한쪽 면을 완성했습니다. 요렇게 레드 스티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에 포인트 랩핑도 레드로 할 걸. 우드 이제 블랙으로 한 거 좀 칙칙한데. 자, 이제 마저 나머지 부분도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재밌어. 괜찮네요. 자, 궁금해분들 벌써 반지 완성했습니다. 반지 완성했어요. 아랫부분 오! 괜찮네. 펀칭의 느낌도 좋고 약간 도톰해졌어요. 핸들이 직경이 전반적으로 한 5mm 정도는 도톰해진 느낌이에요. 이제 반절 남은 거 윗부분. 자, 이렇게 아랫부분 했으니까 이렇게 아랫부분 실밥 이렇게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렇게 스티치 부분들 마감했어요. 윗부분까지 또 마저 해볼게요. 지금까지 아랫부분 했을 때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윗부분도 스타트! 그리고 다행인 게 가죽을 꿰매는 게 아니고 가죽에 나 있는 스티치를 이제 실만 연결해가지고 연결 해주는 거라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재밌어요 또.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설명서대로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그렇어요 그죠?
스티치도 살짝 틀어지긴 했는데 살짝 틀어지긴 했는데 다음에 하라고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5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우선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 괜찮네요. 나름 스포티하고 그리고 여기 펀칭이 있어가지고 좀 미끄럼도 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조립음 분의 역순 완성. 자 깔끔하네요. 자 우리 집안일 하다 보면 설거지가 어렵진 않잖아요. 귀찮을 뿐이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반복 노동일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차에 왔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방금 완성된 거를 부착을 할 거고요. 아까 클럭 스프링이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를 붙였는데 테이프를 다시 제거를 하고 이게 돌아가면은 아무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돌아갔다 또 돌아가지 않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핸들을 똑바른 방향으로 아까처럼 이 미세하게 기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꼈으면은 마저 이 젠더 다 연결하고요. 연결하고 여기 쪼아주면 됩니다. 핸들은 뭐 쉽게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꽉 쪼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돌려라 너를 오 됐다 으쨔 우와 우와 아 됐다. 자 이 정도 꽉 조여진 것 같아요. 자 꽉 조여졌으면은 이제 에어백만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에어백 여기 연결한 다음에 이 주황 색깔 핀 있죠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에어백 경고등 들어와요. 딸깍 이렇게 2단으로 따닥 소리 날 때까지. 그리고 요거는 클락션 선 검은 거 연결해 줄게요. 자 이 상태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락션을 위치 맞추고 시작합니다. 좀 그런데 하나 둘 셋 됐다 완성. 오 작동 잘 돼. 오 계기판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짜잔. 오 지금 레드 바지 트레이닝인데 깔맞춤이 된 것 같아요. 자 스티치 와 레드 스티치 가죽 상태도 되게 깨끗해졌어요. 와 펀칭도 돼 있으니까 좀 약간 미끄림도 더하는 느낌이고 살짝 직경도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립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스티치 작업은 제가 볼 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귀찮을 뿐이지 손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오, 되게 보람있다. 너무 만족도가 괜찮아요. 이 스킨이 2만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